우리 채널과 맞는 분이 나오셨네. 27에 4천대 소렌토. 아, 또 우리 덜렁이들에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또 월 100은 각오해야겠네요, 자동차세까지 하면.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은 3세대 소렌토와 우리 4세대 소렌토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구형하고 오늘 비교하려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신형이 갑이에요. 무조건 이 차 같은 경우가 시그니처 등급. 이 소렌토 하면 어떤 차로 딱 생각이나? 패밀리카? 그렇지, 패밀리카인데 아니야, 20대의 구입자들이 엄청 많대. 왜냐면 실용성이 너무 좋으니까, 가성비, 실용성 이런 거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형 요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급 등급이에요. 2.2 디젤에 그리고 옵션이 한 400만원 가량 들어가서 차 가격만 한 4,100만원 돈, 친흥록세를 합치면 한 4,400만원 정도 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구형이긴 하지만 올류 소렌토 지금 중고가로 한 2천 몇백만원 하더라고요. 지금 이 차를 신형으로 사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난 좀 쩐이 딸린다, 하지만 소렌토를 타고 싶다 하면 중고로 구형을 노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2천대면 사니까. 일단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쁘다 안 이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착하게 생겼다. 자, 여기 신형을 보시면은 갑자기 이 구형 3세대 소렌토에서 되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마치 장동건 얼굴 같지 않아? 요건 김수로 얼굴에서 막 좀 이런 강력한 느낌도 좀 나고. 이 기아 같은 경우가 예전 너꺼 K5 때부터 디자인을 혁신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SUV 같은 경우는 막 셀토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강렬한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는 기아의 효자 SUV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냥 가성비 때문에 탔다면 지금은 와, 디자인 보고도 살 수 있겠다. 우리 이거 20대 차주분도 이 차를 살짝 무리해서 사기는 했는데 디자인을 제일 많이 봤대요. 그리고 이 구형 본넷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살짝 밋밋한 느낌? 좀 그냥 부드러운 우유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은, 신형을 딱 보면은, 자, 본넷에서의 이 캐릭터 라인 봐봐. 이런 데서 좀 뭔가 강렬함이 느껴지지 않아? 구형에 비해서 좀 더 남성미가 도드라졌다. 왼쪽 신형은 이제 스타일 옵션 95만원짜리를 넣어서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구형 같은 경우도 휠 옵션을 넣긴 한 건데 19인치. 크롬이 들어간 게나 안 들어간 게나? 그거는 들어간 거. 네. 들어간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지? 네. 이게 19인치인데도 20인치에 꿀리지 않아요, 더 작은데도. 그리고 이제 구형의 디자인 느낌을 보면은 이런데 선이 없고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그런지 단순하고 우아하다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요. 길이 같은 경우는 신형이나 구형이나 좀 비슷해요. 요걸 보다 신형을 보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신형을 한번 볼게요. 예. 신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되게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 신형 디자인 더 이쁘지 않나. 차주분은 이 사이드 발판 옵션을 넣지 않았는데 소렌토를 사시는 분들은 싸제로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기다려야 되고 가격부터 비싸가지고. 일단 저는 옆라인 같은 경우도 신형의 승입니다. 근데 역시 뭐든지 신형이 갑이긴 하죠. 신형과 구형의 가장 큰 차이점 요즘에 뭔지 아냐? 내부 내비 크기랑 뭐 이런 건. 그렇지, 실내 디자인. 외형은 아무리 이제 이쁘게 바꿔도 되게 디자이너의 센스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은 실내가 가장 크게 변해. 요 차주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꾸며놓은 상태예요. 요런데 부분 같은데 보셔도. 그리고 요런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우레탄 느낌에, 요 핸들 쪽도 이제 살짝 우레탄 느낌에. 요즘 신형 기아 디자인 보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잖아. 패널이 이제 옛날 구형이다 보면 다 나뉘어져 있고, 하지만 다 직관적인 버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버튼 누르고 이런 건 되게 편해. 그리고 뒷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너무 넓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가족차로 하기엔 딱이죠. 뒷자리도 편안해요. 근데 이따가 신형을 뒤에 앉아볼 건데 또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구형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요 위에까지 이어져 있어. 뒷자리 승객도 이 개방감이 엄청나겠지. 내가 가족이 있다면, 아이가 있다면 꼭 뒷자리를 태워야 된다. 하지만 아까 신형과 구형 두 개 다 차주가 총각입니다. 둘 다 5인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6인승과 7인승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역시 신형이 갑입니다. 일단 신형 같은 경우는 되게 머리를 잘 쓴 점이 이 소재나 재질은 솔직히 구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 근데 되게 고급지게 만들어놨어요. 싼 소재도 비싸 보이게 만드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플라스틱인데도 괜히 딱딱한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많이 잘 줬고,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구형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 드러나요. 일단 그래픽과 이 내비 화면의 크기, 그 다음에 저쪽에 요즘 기아의 트레이드마크잖아. 저 하늘 나오는 화면. 여기 이제 핸들 투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걸 따로 씌웠어요.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6인승이랑 7인승이. 그런데 이제 5인승을 선택되면 이제 색깔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게 없고, 역시 요즘 기아답게 크롬으로 많이 씌워져 있어요. 크롬의 향연이라고 보면 되죠. 송풍구를 또 두 개로 나눠놨어요. 요런 거는 얼굴이랑 가빠, 그리고 이거는 하반신. 남자들 사타구니에 땀 많이 차잖아. 근데 여름에. 여름에 막 팬티 젖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거지 따로. 그래서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멋있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또 실용성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기아나 현대나 요런 걸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저는 아직 요게 불편하기는 한데, 그리고 요 차는 이제 4륜이 아니기 때문에 뭐 터레인
플레인이나 뭐 그런 모드가 따로 없어요. 요로 여기서 이제 모드 컴포트, 에코, 뭐 스포츠, 스마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GV80이나 팰리세이드 같이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네요. 최고 장점이 뭐냐? 수납 공간 바지 몇 개야? 하나, 둘, 컵 두 개 놓고도 이게 수납 공간 또 있고 여기 사이 이런 데 또 있고 수납 공간이 많아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거든. 여기 딱 팔걸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이 또 수납 공간. 우와 진짜 넓다. 실생활에서는 되게 편리해. 자 그리고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넣은 건데 이 옵션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광활하게 넓어요. 저 뒷좌석까지 쭉 열려요. 쭉 이렇게. 이렇게. 너무 더워서 안 된 거죠? 자 구형하고 뒷좌석 어떤 거 아니야? 체감상 여기가 더 넓어 보여. 뒷좌석이 구형에 비해서 좀 더 위로 올라와 있고 정말 체감인가? 훨씬 더 넓어 보여. 이 좌석의 편안함 같은 경우 여자 머리카락이다. 뭐야? 여자 머리카락이다. 이거 편집할까 말까? 뒷자리? 뒷좌석에서 여자 머리카락? 놀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 하면 나 같으면은 요 뒤에 후석 모니터 옵션을 넣을 것 같아요. 요 옵션도 뭐 100만 원이 넘는 옵션인데 만약에 내가 총각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면 굳이 필요가 없죠. 뒷자리에 앉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역시 이 색깔은 또 도시락의 인절미 느낌 좀 나지 이렇게. 그리고 문 쪽에 저 컵컵을 넣을 수 있는 부분 또 봐봐요. 이 수납 공간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위로 쭉 올려보면은 얘는 자동 썬블라이드가 달려있습니다. 시그니처의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인데 요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리 올라가 있고 아까 여자 머리카락이 발견이 됐다? 여러분의 생각이 맡기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너무 이쁘지 않냐? 우리가 재벌 TV다 보니까 좀 까야 되잖아. 사실 뭐 깔 게 많이 없어. 신형이다 보니까 이거 탐나는데? 요번 소렌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산타페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구형 같은 경우 딱 뒤에서 보면은 신형을 보고 와서 그런지 이거 실내를 보여주면은 좀 무리해서라도 신형을 살 것 같은 느낌? 후면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신형이 갑인 순간입니다. 구형 중고로 사시고 싶었던 분들도 이 영상 보고 그냥 다시 무리해서 신형 가시겠는데? 신형 보니까 구형이 안 보이는데 입체적인 이 헤드램프가 너무 이쁘잖아. 이 녀석은 디자인을 위해서 와이퍼가 안 보여. 얘는 여기 숨어있어요 위에. 그러다 보니까 더욱 깔끔하지. 뒷모습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새로 나온 소렌토 4세대 신경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단부가 많이 다른데 얘는 여기 다 막혀있어요 밑에 부분이. 일단 구형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저쪽만 딱 나와있지. 요거는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나와있는 게 이쁜지 디자인으로 가는 게 이쁜지 비교 상대가 네. 너무 구형이야. 어쨌든 여러분 뒷모습 같은 경우 이 겉에 디자인만 보자면 당연히 신형 소렌토가 괜찮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더 신형이 넓어 보이는 느낌?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둘 다 5인승이어가지고 뒤에 이제 의자는 없고요. 6인승이나 7인승 같은 경우는 요 뒷부분에 의자가 또 있거든요. 요쪽 열면 또 빈 공간이 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살짝 넣을 수가 있고 요런 이제 키트 같은 거 들어있고 수리할 수 있는 요런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형 트렁크의 실내인데 광활합니다. 야 요걸로는 진짜 캠핑 가능. 요 정도면은 여기서 차박까지도 다 가능해. 의자까지 접으면 잠까지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공간도 되게 광활하거든요. 구형과 같이 요런 데 밑에 공간 똑같이 다 있고요. 키트랑 여기는 디자인이 똑같아. 하지만 요 부분 와 많이 넓다. 여기다 좀 많이 숨겨놓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뒷좌석을 피는 건 수동, 접는 건 자동. 쭉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만 다시 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딱 펴주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 힘듭니다. 신형 4세대 소렌토를 타보고 있는데 정말 엑셀을 밟고 나갈 때 디젤이다 느낌은 확 있어요. 구형은 달달달달달달 이거면은 신형은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 이 세차 냄새 이게 가장 좋아요. 역시 패밀리카로서도 너무나 좋은 차지만 그냥 내가 여자친구만 있다 난 혼자만 탄다 그럴 때도 막 놀러가고 캠핑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예전에 내가 G80 탈 때 얘기했잖아. 앞차랑 멀어지면 얘가 급가속을 해버린다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차가 멀어져도 서서히 속도를 올려. 그러니까 앞차가 멀어져 서서히 속도를 올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이런 거 되게 좋아졌네요. 제 거 G80 그래서 아직도 크루즈 킬 때 불안하거든. 너무 빨리 밟아버리니까. 이 완벽한 크루즈 컨트롤을 느끼고 싶으면 이제 90만 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또 넣어야 돼요. 이거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필수 같아요. 이 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자, 이 정도 지금 옵션을 넣어서 이 차가 취등록세 포함 4,400 정도 하거든요. 차 가격만 한 4,100 정도에 이 차를 유지비 또 월 할부금 얼마 정도 나올까 이런 거 좀 궁금하실 텐데 사장님 요 차를 얼마에 사셨죠? 그때 차값이랑 시등록세 합해서 4,450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딱 적절하게 괜찮은 옵션만 딱 넣은 것 같아요. 사장님 요 차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셨어요? 선수금 30% 하고 나머지 60개월 할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7. 역시 또 우리 채널과 맞는 분이 나오셨네. 27에 4천대 소렌토. 또 우리 덜렁이들에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그러면은 월 할부금이 얼마 정도 나나요? 월 할부금은 50만 원씩 나옵니다. 50만 원? 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네요. 처음에 30% 내고 한 천 얼마 낸 거네요? 예, 1200 정도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살이면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130, 한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월 12만원 정도에 주유비는요? 주유비 한 달에 한 3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주행 거리가 좀 있네요, 디젤인데도. 왜냐면 연비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네. 계속 타봤지만 지금도 계속 13, 14 정도가 찍히고 있는데 월 100은 각오해야겠네요, 자동차세까지 하면. 예, 그 정도는 각오하고 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선수금 30%를 넣고 60개월을 하더라도 차라는 게 유지비용이 또 장난 아니에요. 할부금은도 유지비용에 넣지 말라고도 하는데 결국 나가는 돈이니까 월 90에서 100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얼마 버시죠? 한 달에 평균 45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분은 카푸어인가? 아닌 것 같은데요? 450이면 여러분들은 크긴 한데. 아, 근데 여기서 또 저축도 가능하지, 그 정도 월급이면. 이 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사고도 한번 났었고 그래서 네. 튼튼한 차 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한 사면 7, 8년 정도 최소 탈 건데 패밀리카까지 조금 생각해서 샀습니다. 아, 미래까지 생각해서? 예. 오, 그거 좀 좋은 선택이네요. 이 패밀리카의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안 해보신 거죠? 예, 저도 처음 당해봅니다. 아, 당해보는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어, 재밌는데요? 그리고 디젤인데도 좀 적당히 올라오는 배기음까지 이런 것까지 좀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1200cc에다가 이 정도 스포츠 성향까지 주면은 자주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뭐 연비를 생각하면 안 쓸 수도 있는데 얘는 기존 연비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스포츠를 쓴다 해도 10km 미만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대 몇 km까지 나와봤어요, 연비? 고속도로에서는 78 정도. 기름 넣을 일이 없겠네, 또 디젤에다가. 진짜 좋다. 구형 소렌토를 중고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돈 좀만 더 모으세요. 이제 몇 개월만 더 모아요. 아, 한 1년이라도 좋으니까 더 모아요. 그래서 차라리 신형으로 가십시오. 무리해서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아서라도 전 신형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랜만에 좀 칭찬하는 차가 나왔어요. 이런 데는 다 터치로 돼가지고 이런 데도 편하고 그리고 막상 쓸 수 있는 버튼 이런 데 있잖아. 이런 거는 다 일반 버튼을 해서 되게 편하게 돼 있어. 하이그로시가 관리만 잘하면 되게 멋있다. 주행을 해봐도 연비가 스포츠 모드로만 좀 달려봤거든요. 13km대 나오네. 연비 괜찮습니다. 구형도 괜찮지만 신형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쪽 아까 내가 재질 이상하다고 한 곳 있잖아. 네. 저런 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나와. 그리고 이제 구형의 키와 신형의 키. 아, 많이 길어졌네 키가. 그리고 이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 이 홀드 버튼을 누르고 있잖아. 아, 이렇게 시동이 걸리네. 생각보다 많이 눌러야 돼. 보면은 이 버튼 두 개가 있잖아. 차가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할 수가 있어. 봐봐. 앞으로. 오, 나간다 나간다. 우와. 오, 나간다 나간다. 우와. 이야. 내가 손을 놓으면은 딱 멈춰. 여기서 차를 타는 거야. 딱 탈 수 없어. 막 문 열기 힘들어. 주차해야 돼. 딱 뒤로 다시 원상복귀 갑시다. 자, 뒤로 가는 버튼. 와, 오, 이 기능 좋네. 그리고 다시 누르고 있으면은 시동이 꺼진다. 자, 오늘 이제 신형은 시승을 해봤고 구형은 예전에 제가 시승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2천만 원대가 있다면은 구형 중고로 사는 게 어떨까? 아니면 4천대의 신형인가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조차도 신형을 타보고 아니다, 이건 무리해서라도 신형을 가야 된다, 역시 신형이 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기 쉽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일 뛰어난 건 정숙성,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했을 때 그 나가는 거. 야, 이건 무조건 패밀리카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들이 다 이렇게 나오겠구나. 신형 산타페가 너무나 궁금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벌이 추천하는 옵션, 선루프 넣으셔야 돼요. 아까 드라이브 와이즈 자동운전 너무 잘 됩니다. 스타일 위에서 스타일 옵션, 휠까지 하는 거 넣어주시고 파노라마 선루프 넣어주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쓰실 분은 넣고 안 쓰실 분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크레일 사운드는 넣을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을 즐기니까. 풀 옵션보다는 요 정도 옵션이 괜찮지 않을까, 4천대에 맞춰서. 다음에 신형 또 산타페가 나오면 또 리뷰를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